네, 축구 하면은 이분이죠. 호랑나비의 김웅국 씨 들이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제작자. 고생 네네. 그, 저, 아우, 한국 축구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어제 밤에 늦게까지 들이댔죠. 네. 5만전. 네. 예, 시원하게 3대1로 이겼어요. 역시 손흥민이더만요. 아유, 캡틴이 뭐 그냥 캡틴입니까? 네. 손흥민의 그 발에서 모든 게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네. 첫 골까지 황희찬한테 패스, 황소가 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야, 그거는 그 많은 수비를 등을 쥐고 하나 접어서 왼발 감아차기. 야. 네. 우리 또 축구 전문가로 볼 때 그 그 네. 슛은 뭐 기가 막힌 플레이입니까? 그것은 말이죠. 바깥에 네. 나갔다 들어오는 볼입니다. 아. 골키 봐도 돌아버립니다. 아, 돌아버려요, 그거는. 아, 돌아버립니다. 아, 자기는 저기 그 낙법이라고 해서 몸을 던져서 분명히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예. 나갔다가 이게 휘어져 가지고 스핀을 모아 가지고 골대 밖으로 들어오는 거는 예. 어떤 골키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리는 골로 그게 말하자면 뭐 승점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뭐죠? 무슨 아 이기는 게 승점이고요. 네, 승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결승골. 아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손흥민이가 패스를 해서 어시스트 또. 뭐 여유 있게 그 주민규 선수가 오른발 또 아 감아차지 않습니까? 네네. 골키퍼는 성질 무지하게 납니다. 아,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예. 네. 아요 대한민국 선수단이 네. 볼들을 잘 차는 겁니다. 아 그냥 슈팅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거기 또 어웨이 경기에서 이렇게 5만 홍관중 앞에서 5만 관중이 한 5만 이상 왔던 것만이야. 5만에 5만 관중. 야 5만 관중을 그냥 거기서 3대 1로 그냥 아유. 네. 거기서 사실 3대 2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에 우리 저기.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골키퍼하고 수비고 다 열심히 해줘서 네. 이게 축구라는 게 골을 안 먹어야 이기는 겁니다. 골을 먹으면은 그렇지. 그날은 지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저 그동안에 홍명보 감독이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예. 이걸로 좀 만회가 되나요? 어떻게 돼 보시나요? 축구협회가 쇄신 해이죠. 분위기가 예. 팬들이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정몽규 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뭐 참모라 그러나요? 하여간 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 왜 욕을 먹는지를 알고 정말 팬들한테 예. 뭔가 보여주고 서비스해야 되고 홍명보 감독도 예.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저기 2026년 네.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을 치르고 있는데 네. 이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시아의 최고고 세계적인 선수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게 중동 축구 이거 만나가지고 이게 맥을 못 치면 큰일 납니다. 네. 아니 근데 시원하게 이겨야 돼요. 네, 그 좀 뭐야 저 정몽규는 왜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 이제 그 이제 자꾸 연임하고 욕심이 많다는 소리 이제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든지 그 장자리 그런 자리를 맡으면은 사람이라는 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그럴수록 예. 더 잘해야죠. 팬들의 사랑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표정이 돼야 되고 그런 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러게요. 욕심 내려놓고 이제 딴 조. 그 호랑나비 김웅국 씨가 축구협회 회장하는 건 어때요? 예? 네? 아 옛날에 뭐 정몽규 회장님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아 저는 뭐 축구를 사랑하는 이제 비축구인이지 뭐 11살 때 축구를 했지만은 11살 때 뭘 해요? 동네에서? 여봐요. 뭘 여봐요? 동네에서? 초등학교 정식으로 축구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축구부에? 아 진짜요? 네. 11살 때 3년 동안. 선수생활 했습니다. 아, 선수생활 했었구나. 아, 그때 많이 맞았어요. 왜 맞아요? 아니, 뭐? 부침은 맞는 거예요, 욕 먹고. 아, 축구 못한다고 맞은 게 아니고? 여봐,
네. 상대 팀이 상당히 셉니다, 우리보다. 그 싸래기 빗자루로. 네. 아니, 그 조기 축구나 좀 난리지. 그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현풍 고등학교한테 가서 6대 0으로 깨지더만, 그, 저, 예? 여보세요? 예. 또 쌍용 얘기 하는군요. 예, 예. 김해병. 그, 예? 예, 김해병의 그, 저, 예? 저, 현풍 고등학교한테 6대 0으로, 예? 걔네들 여봐요. 아, 걔네들은 뭐. 선수고. 우리들은 선수고. 이제 우리는 아마추어 조기니까. 아마추어인데 뭐 죽여준다면서요? 맨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여보세요. 막판에 거의. 예. 대등하게 경기를 치렀어요. 무슨 대등하게 경기를 치는데 6대 0이에요, 그게. 여봐요. 예? 뭘 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두 세계 상황하는 거예요. 뭔 예. 소리예요? 아, 이제 우리 축구 기분 좋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목련이 빌 때면. 네. 그거, 저, 영화 제작자신데, 뭐, 어떻게, 흥행이 네. 좀, 어떻게,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지금 뭐, 이제, 그래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스럽죠. 단체 관람들. 해주고 네. 계시는데 오늘도 4시에 용산 시집에서 네. 마포구 쪽에서 이제 한 200명 이상 단체 관람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11시에 한 250명 단체 관람 뭐 저 네. 고흥에서 그 김병수 회장뿐만 아니라 주혜련 박사께서 이번에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 아, 주혜련 박사요. 네, 아, 예. 그럼요, 그럼요. 그분이 양구에서 저 보건소장 하신대. 보건소장. 네, 예, 이제 그만두시고 올라오신 모양인데. 아, 그러세요? 예. 아, 그분은 뭐 대단한 분이죠. 아, 그분 노래 기가 막힙니다. 마이웨이. 아. 김인국 씨보다 더 잘 불러, 마이웨이는. 아, 그분은 뭐, 워낙 뭐. 대단한 오래되고, 아, 예. 유명한 분이라서요. 예, 예, 예. 그리고 착한 일,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하셔서. 예. 복 받을 거예요. 아, 그 이 영화 단체 관람 들이댔어요? 주혜란 박사가? 네, 예, 이번에. 내일 이제 11시에. 아, 내일 11시에. 예, 예, 그러니 성격이 벌써 나옵니다. 아, 이거 저 250도 가지고 안 됩니다. 오, 성격 나오지. 아, 응. 더 들이대야 됩니다. 제가 주위에 지금 여러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 아 이런, 그... 이런 보수 오빠 지인들이 아, 나타나줘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그분 뭐 확실한 보수 우파죠. 예. 예, 예. 아, 제발 좀 각 단체장님들 이제 추석 명절에 나가오는데 우리 예? 영화 보기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아니, 예. 윤석열 대통령 안 오셨나요, 아직? 에 바쁘신 모양이에요. 두 분이 오시면 좋은데 바쁘신 모양이야. 아 대통령이 이런 거, 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영화를 보셔야지. 네. 아 대통령이.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 연예계 네. 우리 네.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유인천 장관께서도 안 오고 계십니다. 오신다 오신다로 놓고. 아 유인천 장관도 안 왔어요? 야, 아 이러면 안 되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 문화부 장관이 저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안 보면 안 되지 이거. 야 유경수 여사. 네? 네, 두 분의 영화 다큐 보러 오셔야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안 보고 있네요. 바쁜 모양이에요. 오세훈 박상원 이 친구가 연락이 왔던데. 박상원이. 박상원이 봤어요 이거? 아 그냥 같이 보는 모양인데. 아 네, 박상원이 빨리. 이거 그것도 보수 우파인데 박상원이. 그러니까 빨리 봐야 됩니다. 정준호고 뭐 다 네. 이래요. 이정재고 그, 다 봐야 됩니다. 그 홍길동 봤습니까? 잠원동 홍길동 잠원동. 아, 박스타. 박스타, 잠원동 홍길동 박, 예. 그 박스타 그 박지만 회장 부부 모시고 온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맨날 술만 먹고 있어서. 뭐. 네. 뭐, 난 이거 저녁이고 만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맨날 술만 들이대니까 홍길동, 잠원동 홍길동은 뭐 술로 들이대느라고 못 가는구나. 그 박스타 그 유명하죠. 예. 그래서 강가의 돌멩이 강석 형님은 어떻게 가셨나요? 네네 아니 저기 배치병님만 오신다는데 네. 아 다들 바쁜 모양이에요. 아니 바빠도 이건 가셔야지 이거는 강가의 돌멩이. 아 진짜 우리 그리고 네. 목련이 필 때면 이거 네. 이거 저 간판 내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단체 관람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그 저 예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매 그 예매하고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아 그래야죠. 그래야 관이 열립니다. 그렇죠. 학교들을 뭐하는 건 몰라. 이 아이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게 이게 교육인데. 하여간 네. 이제 종교 생활하시는 뭐 스님 목사 신부님 그리고 네. 저 선생님 교사 네. 또 교장 교감 네. 선생님 네. 총장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분들 네, 단체 관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 저 아니 해병대가 뭐하는 거 정청래 하나 아직까지 못 때려잡네. 아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계속. 아 들이대기만 하면 뭐예요? 받아버려야지 이거. 예예예. 뭐 저러다가 이제 열 받으면 이제
부닥치는 거죠. 아니 뭐저 부숴버리는 거죠. 축구하듯이 발길로 차든가 어떻게 뭐를 뭐가 해병 그 권조가 없네. 해병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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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여보세요? 뭐 흘러가는 해병대도 물결 그늘 아래 뭐 노래만 나오지. 그건 건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건조가대로 정청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병대 지금 그렇게 뭐 순식간에 법이 있으니까 네. 법대로 좀 하는 거죠. 아, 육군 대장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기. 예비역 누구요? 육군 대장. 예. 예, 나와가지고선 정청래 가만 안 둔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예. 육해공군, 장성들, 우리 해병대 또 여군 다 예. 뭉쳐서 들이대면 됩니다. 네. 그 정청래 가만 두면 안 돼요. 군을. 아니, 그안 되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 무릎 꿇고 사과하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손 무조건 손 들고 네. 정청래 손 들고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아, 그럼요. 마포를 떠나든지 정치를 그만두든지 빨리 해줘야 돼요. 마포 떠나든지 정치를 그만두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련이 필 때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구 기분 좋은 소식. 아유, 월드컵 다음 경기도 잘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또 계속 그 골대에 들이댈 겁니다. 오케이. 그거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것도 축구 이겨서 기분 좋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단순해요. 그 정몽규 그 지지복하다가 또 축구 이기니까 기분 좋은데, 이긴 건 이긴 거고, 그건 뭐 손흥민이 잘하고 선수들이 잘한 거지. 정몽규 회장, 빨리 사표 내야 돼요. 빨리. 이거 이제 안 돼, 안 돼. 왜 욕심을 부리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후원할 기업이 없어. 그리고 후원도 필요 없어요, 축구협회는. 왜냐면 축구 A매치 경기 열리면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제 TV 중계료뿐만 아니라 그 만석이에요, 항상. 아니, 뭐, 지원도 필요 없어, 거기는. 이거 이제 안 돼요. 저 정몽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 회장이 바뀌어야, 새로운 시스템이 돼서 그뭐 양궁협회처럼 진짜 선수 선발이든가 감독 선발이든가 아주 체계적으로 클리어하게 해야지. 뭐 지가 클린스만 데려오고 홍명보도 성현찮게 하고 지금 뭐 오만한테 이겼다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만이야 원래 뭐 3대 1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 원래 당연히 이기는 거고. 지난번에 뭐예요? 졸전 벌리고 잡음이 아직까지 나오고. 근데 아직까지 정몽규는 사퇴를 안 하고 아주 뭉개문다야 이놈. 그저 이재명 효과예요. 뭉개면 되고 뭐 준석이도 뭉개면 되고 다 뭉개면 돼. 예, 안 돼. 스포츠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